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교만함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고자 하는 열심 또한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러 한 빛을 경험합니다. 이 빛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의 손에 이끌려 길을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환을 맞이하는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사울은 마치 투장의 숫소가 숨을 들이키며 땅을 굴러 내달리는 모습과 같이 핍박하기 위해 맹렬히 달려갑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맹렬한 적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맹렬했던 그의 감정은 이내 사라지고 순순히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맹렬한 감정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맹렬한 감정에 붙잡히며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맹렬한 감정이 나를 붙잡으려 할 때에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어 전환을 맞이하는 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맹렬한 감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되었듯이 주의 말씀을 열어 섬광처럼 빛나는 빛을 경험하여 주의 손에 이끌림 받는 전환의 날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한 애끓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와 같이 성경에서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애끓으며 사람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반응함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반응함으로 죄악과 교만을 벗어던지고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맹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의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애끓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빛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펼쳐 읽어 전환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애끓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을 벗어던지고 주의 빛 아래 살게 하소서. 나의 잘못된 신념과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게 하소서.